네, 안녕하세요. 참치의 기타 맛보기 오늘 또 스페셜로 좀 한번 꾸며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저희 어쿠스틱 갤러리에서 블루리치를 통해서 이제 엔도서 후원을 하고 있는 마커스 심종우 간사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전화 와가지고 지금 180A 쓰고 있는데 좀 세팅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니까 소리가 너무 만족스럽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랑하려고 왔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와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세팅 잘 하신 것 같고 사운드에 굉장히 또 이제 좀 민감하게 또 체크하시는데 그런 부분들 굉장히 잘 잡으신 것 같아서 어떤 세팅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좀 함께 나누고 하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일단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뭐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예. 네, 잘 지내시죠? 네, 잘 예, 지내고요. 이번에 새로운 앨범 나왔다고 네, 들었는데. 10주년 감사 앨범 나와서요. 오늘 또 오게 돼 하나 이렇게 선물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많이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구입해 주시고 예. MP3 공유하지 마시고 아무튼 네, 그렇게 또잘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이 시간에 그러면 블루리치 지금 180A 쓰고 계신데 네. 지금 아까 그렇지 않아도 이제 세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 나눠주셨는데요. 그냥 편하게 어떤 부분들이 기존에 아쉬웠는데 어떤 부분들을 바꾸고 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좋아졌다라는 거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예. 제가 지금 교체하고 이제 변화된 부분은 크게 한세 군데인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는 헤드머신. 헤드머신이 기존에 오픈형의 헤드머신에서 제가 고토를 몇번 쓰다 보니까 고토의 튜닝이나 안정성이 너무 좋고, 근데 보면 소리도 많이 변하더라고요. 특히나 굉장히 안정적이고 헤드의 이제 묵직한 느낌, 그러니까 그런 약간 가벼운 느낌은 굉장히 많이 소리가 변해서 고도가 굉장히 저는 좋게 느껴져서 고도로 이제 엔도저 받을 때 이거 교체해서 저 해주셨고요. 사실 처음에 나왔던 그 여기에 있던 블루리치의 본 새들 그리고 본 너트가 있었는데 제가 기타를 치면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아디론닥을 써본 거라서 이게 고음 성향이고 핑거링에 그리고 플랫피킹에 최적화된 기타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너무 소리가 섞이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는 제가 기대한 그런 제가 주로 이제 스트럼 연주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한음이 너무 살아 너무 있어서. 살아있는데 근데 이게 과연 잘 소리가 나서 그래서 한음이 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울림이 잡혀 있거나 눌려 있어서 그런 고민을 한참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새들을 제가 주로 쓰는 이게 터스크 새들로 테일러형으로 나오는 터스크 새들로 바꿔보기도 했는데 그런데 큰 변화가 사실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저 나름대로는 생각했어요. 이게 마틴 디사이를 어떻게 보면 거의 그대로 카피한 거고 모든 파츠나 이런 부분들의 스케일도 거의 비슷하다고 제가 찾아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마틴은 상판을 얇게 쓰고 그리고 칠도 얇게 하는 걸로 유명한 기타인데 어떻게 보면 이 블루리치는 그것에 비해서는 훨씬 좀 단단하고 묵직하게 만든 기타라는 우레탄 게 우레탄 피니쉬도 피니시고 그렇고. 상판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두꺼운 느낌이 있어서 그렇다면 좀 울림을 더 울릴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새들이나 너트는 두꺼워지고 커질수록 어떻게 보면 울림을 또 전달하는 데 잡는 잡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이 지금 여기 있는 새들은 터스크 마틴형이에요. 마틴형인데 레디우스 그러니까 가공을 한 레디스나 이런 게 마틴형으로 좀 마틴형으로 아예 나온 건데 좀 두꺼운데 제가 여기 끝에가 길이가 긴데 제가 가공을 해서 넣고 지금 원래보단 조금 이렇게 놀아요. 새들이 조금 좀 노는데 두께도 얇게 일부러 하신 거죠? 일부러 좀더 얇은 새들을 쓰는 게 울림에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썼고 지금 여기 있는 넛은 본넛인데 원래 이제 180A에 있는 건데 처음엔 터스크의 너트로 바꿨었어요. 근데 바꿨다가 조금 또 생각한 것만큼 소리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이 터스크 180A에 있는 새들을 너트를 제가 본으로 깎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는 거의 디귿자 형태였는데 제가 이거를 이만큼 깎아서 날려버린 거예요. 이 뒤쪽. 줄과 닿는 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줄과 닿는 부분은 그냥 내비뒀고요. 그 뒷부분을 그 뒷부분. 그러니까 줄과
그리고 여기 이 넥과 붙는 부분, 넥 붙지 않는 부분. 아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공을 해도 아하. 세팅을 제가 새로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아하. 갈아낸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가 좀 이렇게 다이어트를 한 거죠. 아하.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했을 때 소리의 울림이 확 아하. 좋아지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가 특히 그냥 소리를 들을 때보다 픽업으로 들었을 때 줄이 울림을 바디로 전해주지 못한다는 아, 느낌을 조금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조금 더 울렸으면 좋겠는데 예, 예.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바꾸니까 아하. 많은 부분 좀 해결이 돼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지금 세팅이 됐고요. 아, 지금 픽업도 픽업은 처음에는 예. 앤썸 스테이지 프로 앤썸이었는데 예, 예, 예. 제가 플러스티를 워낙 좋아하고 사용해서 쓰는데 거의 EQ를 조금 만져요. 하이미들에서 프리퀀시 이 정도에서 아주 조금만 만지고 이 정도 세팅으로 지금 소리를 내는데요.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베이스부터 해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네, 여기가 네. 여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하이미들 이게 프리퀀시가 네, 네. 이 부분 이 정도인데 프리퀀시가 이게 사실 브릴리언스 밑에 네. 그 정도에 가는구나. 네. 이렇게 했을 때 저는 보통 예배 때 이제 치는 지금 소리 이게 지금 그냥 통소리가 전에 비해서 훨씬 저음이랑 미들 그러니까 미들과 저음이 더 올라오고 하이가 뭐랄까 이렇게 끝에만 아 약간 쨍쨍거리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좀 잡히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밸런스가 좀 잡혔고요. 지금 그럼 통소리 자체가 지금 일단 터스크 얇은 걸로 해서 네.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그렇죠? 네. 살짝 놀기 때문에 살짝 기울어져 네. 있고 에보니 핀에 줄은 엘릭서 8020 네. 지금 쓰고 계신 라이팅. 거고 예. 본 너트인데 약간 뒷부분을 얇게 해가지고 그렇게 쓰시고 지금 아까 저희도 얘기 나눴지만 헤드머신의 부분들이 헤드머신이 좀 더 무게가 가서 헤드 쪽에 무게가 더 묵직해지면 소리가 또 그 부분이 예, 또 좀 예. 이렇게 뭐랄까 더 차분해지고 예, 좀 그런 느낌들이 있고 그게 사실 페핑거 저희 얘기 나눴지만 페핑거도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헤드 쪽에 무게를 더 줘서 그냥 상상 이상으로 소리가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예, 상상 이상으로 소리가 많이 바뀌고 맞아. 그 특히나 그 전에 있던 게 다이캐스팅 된 예, 것이 아니었고 예. 오픈형이었기 때문에 네, 네. 아마 차이가 많이 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세팅으로 오픈형의 헤드머신 썼으면 훨씬 더 울림이 좀 또 편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 세팅인 오픈형이 맞았을 수 있는데 제가 써보니까 이 고도의 비율이 너무 좋고 이렇게 연주하다 보면 이게 연주가 네. 연주하다 보면 풀리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걸로 교체하게 됐는데 이렇게 밸런스로 보면은 좀 그런 이렇게 뭐 하나를 바꾸면 다른 것에 영향을 주게 되는 네.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페핑거의 원리처럼 헤드 쪽에 좀 더 묵직한 헤드머신으로 바꾸니까 지금 현재 좀 소리가 그런 부분에 또 변화가 있었고요. 지금 터스크 세드를 쓰시는데 네. 터스크 세드를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네. 이유가 혹시 있는지 전달력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쿠스틱 기타 스트럼 연주를 하다 보면 하이 미들이나 하이가 충분히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 너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면 그러니까 하이가 잘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하이 미들 그리고 미들 대역이 좀 눌려 있거나 그러니까 그것도 편차도 굉장히 이렇게 많아서 근데 전 대역을 고르게 전달해주고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EQ를 만졌을 때 굉장히 가변성이 좋아지거든요. EQ로 만졌을 때 어느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딥이 있거나 그러니까 줄어드는 어느 부분이 특별히 너무 부스트되어 있는 느낌들이 적기 때문에 물론 터스크도 약간 까랑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하이미드를 약간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맹맹한 느낌이 있어요. 한 1kg에 1.5kg 이 정도가 좀 1.5, 2kg 이 정도가 좀 많은 편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만 지금 제가 그 부분을 프리퀀시에서 그 부분을 깎은 거거든요. 제가 한번 픽업 소리 들려드리면 이걸 미드를 다 중간을 놓고 하면 요게 조금 제가 느끼기에 많아서 그거를 살짝 이렇게 하면서 하이미드를 조금만 더 브릴리언스랑 트랩을 조금 더 주면
그래서 지금은 되게 처음에 저희가 엔도서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만족감이 높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사실 기타를 처음 대할 때 100% 만족감을 주는 기타는 사실 굉장히 드물다고 거의,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에 내가 원하는 스타일과 아하. 또 이것의 기타의 소리를 좀 더 뽑아낼 수 있는 아, 맞아. 그런 노력들을 한다면 맞아. 사실 조금 맞아. 더 맞아. 만족감을 가지고 맞아. 먼저 기타의 특성을 이해하고 아 이 기타는 이러니까 내가 이런 소리를 좋아하니까 이거를 조금 이렇게 이렇게 조정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죠. 계속 고민하시고 연구하시는 것 같아요. 좋은 소리를 찾기 위해서. 예. 아, 예. 아무튼 예 감사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그 심종호 간사님 이제 귀한 사역하시는 간사님하고 얘기 나눴는데. 지금 180A 잘 쓰고 계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타가 마음에 안 들면 아 뭐 다른 기타로 바꿔볼까, 브랜드를 바꿔볼까 이런 식으로 바로 판매를 하시거나 뭐 이렇게 바꿔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한번 그 기타의 특성을 바로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소리를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간사님에게 또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좋은 시간 가졌고요. 함께 해주신 간사님 제가 사실 돌발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도 아주 흔쾌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아무튼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재밌게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